거기 MZ 양반들 듣고 계신가? 혹시 무교주가라 들어봤는가? 웬일로 애기 문피지라니. 나는 연말연초 잔치를 열기 위해 조선팔도를 쏘다니는 문선비라네. 아무튼 무교주가라는 곳에서 대단한 잔치가 열린다고 하여 내가 답사를 나왔건만, 대체 그곳이 어디인가? 지도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죠. 호락호락하지 않구만. 예. 오호, 알 것 같구만. 여기에서 옆작으로 갔다가. 오, 도착했구만. 여기가 바로 무교주가 제재연소. 따라오시게. 연말을 맞아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잔치가 열린다 하는데, 무교주가의 다섯 가지 한식 일품 요리와 구루마 양조장의 전통주 페어링 코스가 어우러지는 구름이 머문 무교주가 토크 콘서트라 하오. 무교주가 제일제면소는 다양한 한식 일품 요리와 전통주 페어링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한식 다이닝으로, 전통주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구루마 양조장과 협업하여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식과 다양한 전통주 페어링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즐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연초 잔치 장소로 안성맞춤일지 이 문선비가 직접 경험해보겠소. 제일 세육관 같은 경우는 제면소만의 특별한 시즈닝을 입혀낸 사이드 메뉴입니다. 같이 페어링으로 제한되는 유자간은요, 식전으로 입맛을 돋우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무교주가의 골동면은 메뉴를 만들 때 면 샐러드 같은 개념으로 부담 없이 먹기에 좋은 메뉴입니다. 예상하는 맛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오. 어느 향이 어느 하나를 부수기지 않고 이렇게 다 섞여서 조화롭고. 소육이라고 하면 삼겹살이나 전지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다른 곳과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항정살을 사용했습니다. 스탠딩 에그랑 모든 국민들이 좋아했던 곡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누구나 드실 수 있는 막걸리를 접목해서 만든 게 이제 오래된 노래입니다. 항정수육의 그 불맛과 불향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래된 노래를 매칭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정수육에서 불향과 이 무침에서 풀향, 이 오래된 노래 전통주를 마심으로써 이제 싹 정리가 되면 아주 맛있어. 굿이요, 굿. 이외에도 다채로운 한식 요리들과 직접 엄선된 전통주의 조화가 아주 훌륭했어. 게다가 셰프님과 양조사님의 구성진 이야기로 모두가 즐거웠다네. 얼쑤. 아유, 소문이 만금 가옵니다. 잔치가 슬슬 무더익어갈 때쯤 깜짝 행운권 추첨. 돌아가는 길 빈손으로 보낼 순 없지. 푸짐한 선물도 플렉스하였소. 곧 아내 될 사람과 같이 왔는데 너무 뜻깊었던 연말이었던 것 같고, 음식을 개발하게 된 히스토리를 저희가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좀 유익했던 것 같아요. 무교주가 최고! 역시 우리 술과 우리 요리가 최고인 것 같소. 이것을 신토불이라 하는가. 결정했소. 연말 연초 잔치는 모두 여기 무교주가에서 열어야겠소. 에헤라디야. 행복한 연말 보내시게.